다 뭐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우리 띵구리 형은 저기 형수님 승인이 안 나와서 이 새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뭐 그런 누가 보여준다? 미치지 않았어? 너 이래가지고 아니 뭐 잘 왔습니다. 네. 네. 무슨 말이죠? 아니 뭐 형수님 네. 얘기하길래 아 해서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안 왔죠. 아, 네. 저 오늘 공개방송한 거 저희 어머니도 모르세요? 아무도 몰라. 진짜 다행이에요.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요. 여자친구한테는 저 부산 출장 갔다 온다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소개 이거 봐. 앞에서 너무 많은 걸 하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 근데 안 자꾸 얘기를 하면 자 그럼 우리 원래 멤버 한 명씩 모셔볼까요? 이러면서 야 까불아! 이러면서 이때부터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입장을 다 시켰잖아. 이제 할 일은 다 나가 이제. 아 그래서 오늘 당연히 공개 방송은 뭐 시사 얘기도 물론 뭐 좋은 중요한 그리고 시급한 얘기 되게 많은데 저한테 부산국제영화제 그래가지고 토크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대한주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못 갑니다. 대한주스에 부산을 양보한 거야? 아니 어? 부산을 대한주스에 양보한 거야? 주말하고 출발을 다 정리해서 다시 하는 얘기예요.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못 해도 돼요? 대한주스에 부산이 누구인 거야? 아... 뭐 여기가 훨씬 중요하지. 아 여기가 중요한 건 맞는데요. 가기 귀찮은 게 너무 싫어요. 아니 뛰어줄 때 또. 아니야 나 얼마 전에 비상상황 막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섭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오늘 대한뉴스 공개 방송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촉수다운 형식으로 진행해볼까 하는데 또 재미있는 것이 우리 슈키PD가 딱 여기까지만 준비를 하고 이다음부터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야겠다. 다음 공개 방송은 제가 따로 이벤트 대행사를 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인용당하지 맙시다. 그러면 일단 연예인들은 다 이제 섭외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이 띵구리 형부터 네. 우리가 섭외 받았다고? 형 아니지. 김학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 미스 그러니까 여기에 얼굴을 걸 때까지 거. 정신 차려! 아 제가 미리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 내려올 때까지 네. 거업이랑 여기 그 출연자분들 가운데 네. 상당수가 네. 야, 가면 안 되냐 집에? 네. 이 형 진짜 그 엘리베이터 1층 엄청 나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목으로 막았고 처음에 이제 원래 여기 한 명이 원래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최영일 평론가 다 아시죠? 네. 저희가 의도적으로 배제했고요.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면서 나왔거든요. KBS 라디오 해야 된다면서 나왔어요. 야 우리 셋이 와 아싸 의자 하자 할 수 있다 막 이래놓고 그냥 한 달도 못 버티고 나왔죠. 못 버틴 게 아니라 안 버티고 나왔죠. 안 버티고 나왔죠. 그것도 그만큼 3년 전에 얘기를 나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랑 이제 시작했고 하고. 사실 대한뉴스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휴게피드도 접촉하고 이제 네. 거업이랑 저랑 최영일 평론가랑 셋이서 한번 이제 새로운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코너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정말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건 없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만들었다가 네. 네, 재미없어? 아니. 뭐든지 좋으니까 시간 좀 끌어줘. 그러니까 탄생 비화를 말씀드린 건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명이 시작을 한 겁니다. 세 명이 시작을 한 1년 정도가 됐고요. 아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원래 영일이 형은 항상 어딘가에서 빠질 때는요 우리가 자는 시간을 못 자고 미안한데 난 이제 빠져야 될 것 같아 탕 진짜 그 제가 막 편집하잖아요. 편집하다가 까딱 이러고 왔는데 난 이제 빠져야 될 것 같아 막 이모티콘 막 이질하거든요. 그게 네. 추석 연휴 직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가능할 수 없는 시간을 골라가지고 밤에 편집을 하다가 집이 가깝거든요. 10분도 걸려서 형 좀 만납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만들기로 시작했는데 누구를 어떻게 모셔야 돼요? 왜냐면 포맷 자체가 세 명이 같이 가는 거였으니까. 그렇지. 세 명이 앉아서 난장치는 게 포맷인데 한 명이 빠지겠다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최영일 평론가처럼 망가질 사람이 또 있을까? 나라 그 사람이 아니면 카메라 앞에서 다리 걸리고 저기 뭐야 다리 이렇게 쫙 걸리고 여기 막 긁고 막 다 신발 이렇게 올리고 누가 해 이거를. 나는 쓸데없는 걱정을 했죠. 네. 그 뒤에 이렇게까지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
최초로 최혜 평론가가 저희가 생각할 때 제일 잘한 건 빠져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띵고리가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대가청님들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왜 보세요? 아니, 저 솔직히 제가 자신감 제일 또 오늘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광고에 코코메디가 있어요. 짝짓! 이제 섭외를 받았을 때 저를 섭외한 게 양가무라 형이었거든요. 요 근처 아마 오늘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칼디커피에서 얘기를 처음에 딱 들었는데 약간 아파더라고요. 아니 까깝해. 일단 멤버 구성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멤버랑 또 두 명밖에 없어. 둘이 있었던데 둘이. 그래서 가서 이제 저는 배우수를 그전까지 못 봤으니까 본격을 안 했어. 네. 그래서 보니까 뭔가 좀 망할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네. 그냥 생각을 해본 끝에 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해가지고 하는 건데 좋겠지. 네. 아니 근데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다만 그거 하나는 제가 생각을 했었죠. 기존의 시사 유튜버처럼은 하지 말자. 재미없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네. 아마 셋만 이렇게 왔으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에 대한 질문은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당연히 그렇죠. 네. 여기 이제 기추장이 고추장? 고추장? 싸움으로 했어? 아, 둘이 티셔츠도 마시고 그 다음 섭외가 고추장이었나요? 그 다음 섭외가 고추장이었어요. 고추장. 네. 아니, 그때는 고현준이었어요. 오늘 고추장은 지금 술이 덜 깨서 둘이 화면에 실험 본 것 같다. 확인을 한 거야? 전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신났어 나요. 신났어 나요. 신났어 나요? 미안합니다. 혹시 좀 이따가 지금 여기서 뭐 가루 같은 거 계속 뿌리는 게 뭐예요? 물이요. 물 떨어진다고요? 네. 아 그래서 저기 통이 있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쪽팔리네. 아, 팟빵의 현실입니다. 아, 제안뉴스 섭외를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전화 한 통 받고 왔어요. 너 내 오전에 뭐 하니? 예? 저 팟빵 알지? 예. 와. 그게 이제 양결 변호사의 당시 어떤 섭외였습니다. 그리고 뭐 평소에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우리 동경님도 그렇고 거업은 그냥 가까이 하기 싫었으나 뭐 볼 있다니 어쩌겠습니까? 예. 왔는데 와 이런 방송이 있구나. 한심한 짝이 없다. 제가 저는 20대 때부터 방송을 해온 사람이라 이런 공개 방송 자리가 제법 많이 있었는데도 오늘 처음 한심한다는 아무튼 이 자리가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우리 저 정도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기회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질문 좀 받아놓은 게 있어요. 제가 입장해 주신 100분들께 진행자들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작성을 해주시라는 시작되기 오는 질문을 했는데 다 성실하게 또 다 적었어. 우리나라 사람이 또 빈칸 있으면 다 채우잖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맡더라고요. 뭐 거의 아까 언제부터 얼굴이 약간 구별을 했는데 개쓰레기 같은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 질문한 사람은 제가 아이디를 받았거든요. 되게 요즘 되게 예민해요. 어쨌든 저기까지가 이제 그래도 1세대였죠. 아니죠. 저기까지가 1세대. 이제 뭘 1세대 조상님이야. 나이가 많이 1세대 맞지 뭘 그래.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양강라 형의 아, 직접적인 인맥으로 그렇죠. 불러온 사람들이고 이제부터는 제 인맥입니다. 좀 안, 상대적으로 상큼하지 않습니까? 야, 시작은 네. 저희가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주셔서 화수목 본방이 어느 정도 잘 짧게 해. 재밌는 얘기 길다 그래. 내 특기야. 아니, 그러니까 왜 말아도 재미없어야 되지. 아, 알았어. 어. 예스테가 자리를 잡고 네. 저를 잘하면 2시간 못 배워. 화수목으로 자리 잡고 하자. 제가 이제 법률 코너에서 한두 개 정도를 더 만들어 보자고 하다가 아시겠지만 이제 원병과 섭외가 좀 늦어지면서 그분은 왜 원병이야? 나도 몰라. 몸을 써서 원병이야? 몸이 좋아서? 몸이 볼 게 없다 해서 원병인 것 같아. 확실히 얼굴은 돼. 그래서 얼굴 좋더라. 원병이 하나 붙이아 이거 저범 아니에요. 왜 제가 10년 넘게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사우나도 같이 먹으면서 알지만 저몸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대부시네마가 의외로 힙합계 네.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요. 아니 저는 띵이 먼저였어요. 아 저는 띵이 먼저였구나. 그래서 고추장이었고 기추장이 먼저 들어왔어. 아 먼저 들어오셨구나. 저도 먼저 들어왔어. 길고 재미없게 얘기하려면 좀 제대로 알기라도 하는 거야. 사실은 네. 양까무라 형이 준비한 그 콩가루가 네. 제일 먼저 기획이 됐고요. 기획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획한 게 대물시네마였고 맨 마지막으로 기획한 게 저널리즘 띵이었거든요. 네, 월요일날 근데 네.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저널리즘 띵이었고 그리고 기추장님께서 등장을 하시게 되셨죠. 사실 제가 기추장님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안 하는 걸로 방송 출연 안 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미친 척하고 그냥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기추장님 변명해 주십시오. 아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기추장님입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출연하는 것도 민동기 기자님 아니었으면 저는 출연 안 했을 거예요. 아, 제가 신뢰관계가 있고 이전부터 계속 취재하거나 이런 거를 쭉 보다가 메시지가 와서 다른 메시지는 전 답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러워. 그것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예 답도 안 하는데 오셔서 아 그러면은 가발을 쓰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특수문장 하든가 선글라스 쓰던가 얼굴을 좀 가릴 수 있겠느냐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덜 망가진 사람이라고 보고요. 어색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기추장님의 스타일을 아는데 굉장히 다소곳하게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랑 같이 있던 사람 맞죠?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네, 아까 경계성 성격자리 안에서 생겨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겨울시네마가 가장 흉측하게 망가진 사람이 간단하게 힘든 건 사실이야 지금. 뭐 이유는 다르지만 참고로 네. 전 대한뉴스가 아닙니다. 왜요? 저는 여기에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박수 받을 때 좋다고 한 건데 중독성이 있어. 아, 저는 사실은 네? 영화 팟캐스트를 한다 그래서 뭐 거업의 어떤 네. 겁이랑 뭐 가급적 뭐 안 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 누구 있냐는데 송소미를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했잖아요. 아니, 저 처음에 송문상 있다 그랬어요. 아니야. 그 얘기 하자마자 왔다 그랬고. 진심이 어디갔습니까? 아니 방송에서까지 거짓말을. 아니 제가 그런 사소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추를 받고 공개 방송에서 거짓말 하고도 남은 인간이다. 거짓말이 정말. 우리가 송소미를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생각했어. 아 겁이 아주 이게 좀 못돼먹은 인간이어도 송소미가 있으니까 내가 송소미를 믿고 해야 되는데 송소미가 나쁜 사람이야.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데 왜 박수? 왜냐면 다들 대부시대만을 봤으니까 네가 한 짓을 봤잖아. 내가 좀 짧지 않은 길지 않은 2년 방송 생활에서 네. 정말 잘못됐습니다. 몇 년생이시죠? 저?
45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 아. 이 친구 덕분에. 오진다리. 가르쳐준 단어. 오진다리. 그러고 하니까 친구 되는 거야. 진짜 본인이 지금 생활을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소성이의 친구, 김바보 기념관. 제가요? 네. 현재 잘 보이죠? 남대영의 저택이에요. 알아요. 저도 대물씬 해보고는데. 아, 네. 영대. 우리 저택에서는 테슬라만 타고 다닙니다. 아, 제가 어느 순간에 대물씬을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어느 순간, 그게 약간 마음적으로. 네. 가채?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좀 여유로운 느낌이 들어요. 차가 없는데 차가 있는 것 같아. 어딘가 저기 있을 것 같아. 어, 있어. 있긴 있어. 형이 아직 못 샀다 뿐이지. 있긴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우리 그때 저하고 서울수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거의잡스럽다 해서. 아, 저 기억 못하셨잖아요. 네, 기억 못했지. 왜냐면 너 그날 세 마디 하고 갔거든. 안녕하세요, 송소아입니다. 영화 재밌게 봤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세 마디 하고 갔어. 맞아. 전혀 기억이 없어.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찾아온 데가 인스타였습니다. 인스타를 보고 무조건 섭외를 해야겠다. 이분을 모셔야겠다. 속았지? 네. 아니, 어쩐지 오기 전에 인상을 네. 보시고 저랑 전화로 한 1시간가량 섭외를 부탁을 하셨어요. 얘기를 좀 오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정말 이런 패널들 되게 찐이구나. 한 시간 동안 사실 양 변호사님은 저한테 카톡 하나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갔는데 되게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서민 씨의 외모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까? 섭외. 네? 인스타 외모가. 아니 인스타 외모요? 아, 솔직히 진짜 많은 역할을 했죠. 한 가지 해명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될 게, 성희 씨는 이 계획이 전에 다른 프로그램 만들기 전에 저희 초대 손님으로 왔었어요. 아, 그렇죠, 왔었지. 그래서 박지영 TV에서 제가 모시고 왔었고. 형, 재밌게 얘기하면 되고. 바로잡고 팩트를 전해야 돼. 김치자 씨 화내, 팩트 제대로 안 하네. 듣고 싶지도 않은데 뭔 소리야. 아니 안 듣고 있는데 뭐 난리 났어 근데 지금 그때는 네. 대선 기간이어서 그렇죠. 내가 아 진짜 내가 아나운서들 중에 이렇게 의식이 바른 친구는 처음 봤다. 솔직히 말하고 다르게 얘기했잖아. 뭐 아나운서 중에 제일 똑똑하다 그랬지. 다른 애들 다 멍청하다 그랬지. 큰일 났네. 아나운서들이 아니라. 그래서 왔는데 아 송소미가 제일 똑똑한 정말로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야무지다고 생각해서 섭외에 놨더니 내가 이 지경이 됐어. 분위기 보고 바로 캐릭터 잡은 거예요. 저는 서민성이 대한민국 씨 최고 캐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요. 뜨거운 표현이 있어요. 사실 우리 뭐 기초양이 어디 갈게 없잖아요. 본업이 있잖아. 본업 하면서 방송하는 거잖아. 본업 굉장히 잘 나가시는 겁니다. 네. 저도 본업이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방송 관계자분들이 만약에 10명이라면 9명이 조용히 옵니다. 조용히 왔어. 대한민국 잘 보겠어. 그래서 그중에 친한 한 사람한테 제가 대한민국 분에게 쪽팔려. 왜 그걸 귓속말로 하고 가. 그런 일이 있었죠. 내적 심리가 생겨서 그래. 진짜 생각해보면 저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되게
이름만 이름을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들도 지상파 방송 갔다가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와서 꼭 그렇게 잘 보고 있어요. 그러고 보세요. 뭐 이런 어찌 상상하지 못하는 분들도 보고 계시더라고. 저도 얼마 전에 아니 이 방송을 토크 지금 안 돼? 아니. 사실은 대한뉴스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침에 6시부터 라디오를 하잖아요. 어느 날 대한뉴스 한 두세 번 출연했을 때였을까 그 6시 흑복도 새벽에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유튜브 창에 대만초 하루가 올라오고 그리고 제가 아침부터 생각해보면 뭐 하루에 보통 한 대여섯 개 방송을 하는데 유튜브 창마다 대만초 때 있잖아요. 그리고 저 박성TV를 꽤 오래 했었는데 거기는 박성TV를 보고 오신 분보다 대관청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랑 저기 종경이 형 출연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대한뉴스에 박시영이 놀러 온 것 같은 느낌.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장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짱입니다. 대단하세요. 대관청 여러분들 정말 짱인 거 인정하는데 그 이제 대관청이라는 거를 표시해내는 거를 좀 가려서 해주셔도 좋겠어요. 얼마 전에 어떻게 가려서 하라고. 자, 버니로스 러닝머신 위로 올라가요. 러닝머신 위로 올라가요. 진짜 해. 아니야, 형. 아, 그러지 마. 아직.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다. 김박사 이렇게 하는 거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아무튼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아 근데 저번에는 그 무슨 콘텐츠 진흥원에서 굉장히 점잖은 그런 한류 막 그 외국에서도 막 접속하고 그러는데 거기 와서 김박사다! 이러면서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되는 받아들이 요즘에 그 대웅 씨만 제일 먼저 말하는 댓글 그거예요. 우와 김영대다. 굉장히 기분 나빠. 아니 형 이름이잖아. 아니, 기분 나빠. 거기 숨어 있는 거 하모니 같은 거야. 무슨 말이죠 우리?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 이름 반갑다는데 왜 그래요? 제 친구가 네.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네. 베프인데 뭐 저희 집도 와보고 굉장히 자주 연락하는데 어느 날 되게 와서 그러는 거야. 영대야, 근데 그 영대는 너 어디 있어? 좀 진실이 없습니다 방송에. 이게 몇 번 이런 거짓 난초 조작을 하면 정색하고 화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저는 그 사람이 화를 낼 때까지 한번 해봐요. 어느 시점에서 화를 내는지 알아야 그 전까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아직 이 형의 리미트를 찾지 못했어요. 아니 또 중요한 점 지적해야 됩니다. 네. 김바보라고 지금 만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도대체 언제부터 바보인 거죠? 저는 그 바보가 한 적이 없습니다. 대무신의 말을 다시 보세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나는 바보지도 한 일 없는데. 아니 어느 시점에 서미가 윙크하면서 바보라고 하면 그러는데 형이 윙크에 기분 좋아서 바보를 그냥 넘겼어. 근데 그게 좀 좋긴 해. 아니 언제부터가 제가 대물시네마를 볼 때 네. 우리 그 김박이 네. 하는 표정이 있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셋이잖아요. 네네네. 김박은 딱 이렇게 하고 있어.